예, 레알이다 2의 PAC 강좌 90편! 드디어 PAC 강좌가 90편에 도달했습니다. 예, 이번에 할 강좌는 말이죠. PAC 업데이트 영상 보셨나요? 거기 있는, 여러 모델들을 이용해서 머리카락 만들기, 그리고 꼬리, 그런 것들, 영어까지 응용하기 편입니다. 예,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 머리카락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머리카락은 말이죠. 일단 모델 추가하고 PAC.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머리카락이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얇은 거 말고 이거 가래떡 있죠, 가래떡. 가래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래떡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뭐 대충 요래요래한 다음에 그다음 끝부분을 뾰족하게 해야겠죠.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려면은 모델 뼈 해가지고 J8 부분에 뼈를 선택해 주신 다음 크기를 0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딱 뾰족해집니다. 어떠셨죠? 자, 그리고 3, 5, 2, 4, 2, 1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막 트윈텔, 사이드 포닐텔 그런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장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장발. 예, 장발 만드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장발을 만들어야겠어요. 장발을 만들어야 돼. 자, 크기 적당한 거 고르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크다. 그래, 이 정도로 해야겠다. 예, 네. 이 정도로 됐어요. 이 정도 크기의 머리카락을, 아니 머리카락에 가래떡을 추가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들을 뼈의 크기를 올려줘야 되니까 뼈를 추가해 주시고 뼈 부분에 베이스로 하신 다음에 1.85 정도. 네. 끝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해야 돼요. 자, 뼈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J1 1.8 J2 1.75 J3 1.65. 자, 계속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서 J4 1.55. 자, J5 1.45. 제6 1.3. 자, 제7은 그대로 냅두고 곧바로 제8로 가서 크기를 0으로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적당하게 장발 그런 게 완성됐죠.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장발이 이렇게 샤라라라라라라 난 좋아한다고 샤라라라라라라. 예, 이렇게 장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머리카락 부분은 완성됐고요. 머리카락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은 완성되었고요. 예, 다음은 예, 뭐하지 또뭐 있더라? 예, 그래, 꼬리를 만들어 볼게요. 꼬리. 자, 일단 모델 중심이 될 모델을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뼈를 골반 쪽에 넣어 주세요. 뭐야? 왜 이리로 가? 뼈를 골반 쪽에 넣어 주시고.
자, 중심축 안에 모델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 꼬리가 될 풀업을 추가해 주세요. 꼬리 뭔지 아시죠? 꼬리 뭔지 아시죠? 아이고. 자, 이 정도면 될라나. 아이고, 잠깐만. 위치의 상태가 크고 아름다운데? 네, 꼬리 같은 경우는 물리, 중력 작용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이런 걸로 넣어주세요. 이런 걸로 넣어주셔야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아이, 잠깐만. 왜 이러니? 자, 얘를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자, 프록시로 꼬리를 아이고, 꼬리를 흔들게 살랑살랑하게, 예, 좀 유혹하는 것 마냥 살랑살랑하게 해보도록 하죠. 각도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말이죠. 잠시만요.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여기 각도 부분에 이거를 차례대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이, 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네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닐 잠깐만요. 에디터 부분을 좀 크기를 늘리고. 자, 씬 타임 괄호 열고 닫고 별표 속도는 한 30 정도로. 다음 이거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산이 그런 거 모르겠고. 자, 딜레이, 여기선 딜레이를 넣어줘야 돼요. 딜레이는 1로 해주세요. 딜레이 1로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별표 하신 다음에 범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범위 18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어, 깜짝이야. 야, 왜이래. 내 속도를 너무 빠르겠다. 자, 속도 이렇게 근데 꼬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서, 예, 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위치 기준 변환을 이용해가지고, 각도 기준 변환을 이용하셔서, 범위를 좀 좁혀야겠네요. 내가 너무 많이 했네. 범위를 한 50 정도로. 범위를 한 50 정도로 해주시고. 자, 각도 기준 변환으로, 예, 180? 예, 180. 자, 그러면 이렇게 꼬리를 살랑, 이렇게 흔들게 됩니다. 예, 꼬리, 원하는 꼬리 모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머리카락 있죠? 그것처럼 뼈를 적절하게 추가해가지고 응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잠시만요. 아이고, 잠깐만! 지금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일단 끊고 다음 응용광자는, 예, 목도리 만들게요. 목도리.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네, 볼일 보고 왔습니다. 아유, 배가 시원하네. 예, 꼬리 만들기까지 했었죠. 예, 꼬리 만들기는, 예, 종료하고. 자, 이번엔 목도리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플러는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이거는 좀 촌스러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 목에 두르는 거, 이거 딱 보면은 그겁니다. 그거 딱 봐도 히어로, 응? 슈퍼 영웅이 슈퍼 영웅이 멜 듯한 그런 망토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목도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도리를 만들려면 이제 또 그게 있어야겠죠. 목도리니까 목에 두른 것처럼 표현할 그게 풀업이 있어야 되겠죠. 네, 휠즈에 들어가서 이 풀업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자, 뼈를 목에다 설정해 주시고. 여기다 얘를 설정해 주시고. 자,
1시에서 이번에는 가래떡을 사용하지 않고 이번엔 칼국수를 사용할 겁니다. 칼국수 아시죠? 뭐야? 스카이프 채팅 왔는데 누구지? 잠시만요. 네, 됐고요. 예, 어디 보자. 이건 너무 작구나. 아, 그래. 한 요 정도? 아니다. 이건 또 너무 길다. 네,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예. 베이스 클로스 3 그라비티. 이거를 추가하셔서요. 목도리 뭐 마디라 해야 되나? 어쨌든 천 조가리를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색깔을 예, 입혀야겠죠. 제 퍼스널 컬러는 아니고 그냥 제 옷 색깔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연홍색? 진홍색? 모르겠다. 한번 설정해 봅시다. 사실 목도리만 흘기는 진짜 쉬워요. 그냥 휠에다가 그냥 그 천조가리랑 붙여놓으면 되니까. 어딨냐? 여깄다. 자, 목도리 간단하게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오래오래 목도리 만들면은 그냥 뭐 여러가지 됩니다 뭐. 예, 또 그 외에 또 여러 프롭들로, PAC 프롭들로 말이죠, 깃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깃발도 만들 수 있긴 한데 깃발이 그 이게 좀 짧다 보니까 깃발을 만들려면은 예, 이 뼈들을 늘려야 합니다. 깃발 일단 규모를 늘려주세요. 규모를 늘려야 그래야 깃발이 좀 완성되거든요. 규모, 아 그래 됐다. 여기서 한 7 정도로 한번 주시고 차례차례 복사하면서 J1, J2, J3 순으로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J2 J3 J4 자, 또 복사해 주시고 J5 또 복사해 주시고 J6 또 복사해 주셔서 J7 또 복사해가 또 J8 자, 이렇게 원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깃발을 만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 말이죠. 이제 깃발 이미지를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구글로 이미지 불러오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예, PAC 강좌 쪽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태극기. 뭐야, 왜 안 나와? 잠시만요. 다시 불러야겠네요. 좀 찐빠인데. 됐다! 태극기! 예, 이미지가 살짝 좀 흐트러지긴 하지만 근데 게다가 옆으로 있네요, 이거. 지금 살짝 좀 찐빤데? 옆으로 니인 태극기. 이거 옆으로 니인 태극기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따냐? 아이, 어딨어 태극기. 옆으로 뒤인 태극기가 없다. 예, 어쨌든 예, 태극기 깃발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형. 태극기 깃발도 이렇게 펄럭펄럭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잘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레아리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AC 강좌가 100편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얄루 구독 눌러!